네.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황사가 있는 날입니다. 황사 있는 날? 네. 틀렸어.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주보라 찍는 날. 오늘은 주보라 찍는 날.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궁금한 게 뭐지? 문제가? 뭐 요새 보니까 케이지 주짓수 되게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JRCC 맞나? 네. 경기를 안 그래도 봤지. 문제 어떨 것 같아? 너 거기서 해보면? 케이지가 있다는 게 좀 자신이 없는데 관현이 또 MMA 하셨으니까 이제 관현님한테 딱 유리한 그런 무대가 아닐까. 네, 일단 케이지에서 주짓수를 한 건 사실 이제 종합격투기로 벽이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변수잖아. 그래서 아마도 지금 케이지 주짓수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종합격투기를 이제 베이스로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아마 이제 게임 자체가 다를 거야, 분명히. 확실히 이제 관장님처럼,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케이지에서 시합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 이제 매트 시합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대결을 하면 그러니까 나를 쉽게 넘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벽을 지면 나를 넘기기가 힘들 거고, 네. 뭐 나는 이제 득점을 하거나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수가 많을 거고, 이제 결과는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처럼 이제 케이지 경험이 많은 주짓수 선수가 유리하지, 뭐 네. 체중을 맞추거나 한다면 내가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케이지 하니까 생각난 건데 MMA 하시는 분들은 감량 폭도 되게 넓고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또 감량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제 관현님이 감량 경험이 되게 많으시니까 그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근데 이제 감량이랑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다이어트랑 많이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이제 말 그대로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체질도 고치고 이렇게 몸무게를 낮춰가는 걸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면, 뭐 감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가 많이 활동하던 라이트급 70kg나 이렇게 뭐 66 패더까지도 체중을 감량을 했었으니까. 근데 평체가 한 85 정도 당시에 나갔었고, 뭐 체중 감량을 하면 이게 뭐 몇 달 동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강한 훈련을 하니까 또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이제 급격히 이제 체중을 내려가는 게 이제 감량이라고 하거든. 네. 나중에 이제 감량을 하면은 이제 10kg 이상 체중을 줄일 때면 사실 이제 하루를 보내는 운동량이 많으니까 음식을 이제 그냥 짜게는 안 먹고 맵게도 안 먹고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물을 많이 섭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 나갈 때, 그랬을 때 이제 뭐 한 70kg면은 거의 한 75-6kg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량으로 가면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수분 감량을 체량을 하는 하루 전날이나 새벽쯤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한 5kg 가량을 줄였던,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많이 했고, 뭐 이제 거기에 좀 첨가물로 하자면은 이제 욕조에 이제 엠버 솔트나 이렇게 소금, 그러니까 삼투압 현상이나 이런 것들 일으켜서 땀을 더 많이 나게 하고, 네. 평소에도 반신욕을 즐기니까 그 텀을 이제 그대로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땀복 입고 이제 두꺼운 거 입고 쉬고 또 그걸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중을 많이 줄여왔었지. 네. 근데 주짓수 시합은 보통 이제 당일 개최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감량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지. 요새 들어서 보니까 국가대표 시합이나 이제 도대표 시합에는 막 전날 개최도 하고. 그렇지. 전날 네. 시합이 있지. 네. 아무래도 이제 주짓수 시합도 전날이 되면 그 하루 이상의 회복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봐서 10kg 정도 이상의 감량도 내가 봤을 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 10kg. 뭐 그러니까 당일이면 나는 최선은 3에서 5kg라고 보거든. 당일이면. 왜냐면은 당일이면 사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같아서는 감량을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 감량을 하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도 않고 나도 감량을 하지도 않고. 네. 근데 만약에 전날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85, 84 정도 나가니까 네. 뭐 77kg 라이트 정도? 물론 이제 다음날 이제 리커버리 되었을 때 체중은 당연히도 80kg 이상이 도달할 거고, 뭐 그만큼 리게인이 안 되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레 핸디캡이 생길 거란 말이야. 네. 그게 이제 케이지 주짓수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날 거야. 그래.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네.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라이트로 맞춰서 싸운다 또는 뭐 라이트 패더의 체중에 맞춰서 싸운다 라고 하면은 감량 경험이 없는 선수들, 만약에 참전하고 이제 겨룬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체격이랑 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지. 관장님이 MMA로 직접 경험을 해봤을 때 크나큰 차이가 있나요? 엄청나지. 그러니까 뭐 해외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선수들이나 또는 뭐 미국권 선수들, 그렇지? 그리고 사실 그냥 뭐랄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인종적으로 러시아 쪽이나 힘이 원래 좀 강한 사람들은 네. 약간 감량이 많지 않고 근데 이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 뭐 한국 사람, 이렇게 뭐 중국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체격적으로는 뭐 팔다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보다는 길진 않으니까 당연히도 이제 핸디캡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이제 체중을 줄이면서 이제 그런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뭐 그것도 이제 사람들 제각각이겠지. 내가 감량을 해서의 장점이 있으면 또 분명히 단점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단점은 또 뭐가 있어요? 단점은 이제 선수 생명이지 않을까. 감량은 아무래도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몸에 이제 해롭고 조금 이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감량이 많을수록 좋진 않지. 데미지에서 하는 말인데 네. 이게 사우나를 많이 하면 정자에 좋지 않습니다.